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에서 이제 39장이 1부,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가 이제 2부입니다. 2부는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는데 그 포로 생활 가서 낙심 가운데 사는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 이것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구출하는 것도 나오고 또 메시아 사역, 메시아 사역이 예수님 재림 때에 온 땅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 이런 일, 이런 것까지가 포괄적으로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핵심, 아니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많은데 그 예언 가운데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 이거는 우리가 53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또 메시아의 죽음, 또 메시아가 이제 매장이 되는 것, 또 메시아가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룬 그런 사역을 보고 만족해 하는 것,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끊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며 희생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 사역,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다. 구원의 초청,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내용이 53장 이후에 54장, 그 다음에 55장, 그 다음에 56장 초반부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는 거는 잘한 사람에게는 올바르게 보상해주고 잘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으로 보답하는 그것,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이런 사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의 심판을 부으신다. 이런 내용이 56장 9절부터 57, 58, 59장에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56장 끝부분에는 이 국가, 그 다음에 그 종교, 이런 걸 제대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백성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정치, 종교, 이런 지도자들, 눈먼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57장 15절, 16절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고 이제 심판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은 위선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58장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존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외식,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자, 위선, 그러면 우리가 쉽잖아요. 위선 떤다 그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영어 자체가 위선으로 돼 있어요. 명사로 성경에 총 6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32장 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런 죄다. 그 다음에 위선을 떠는 사람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위선자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단수로 10번, 그 다음에 복수로 20번 나와서 총 30번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가장 크게
질책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 뭐라고 부르셨냐?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참 보기에는 이렇게 경건하게 겉으로는 그런데 내부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 3절.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고 그냥 나팔을 부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거다. 유대인 이 종교인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자기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했다 이걸 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금식했다, 기도했다, 뭐 주일 성수했다, 뭐 십일조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위선자들이다. 이들은 이미 자기 말로 자기 자랑을 다 했잖아요. 에게서 더 이상 보상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데 사용이 되는 단어가 위선, 그 다음에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사야서 58장, 여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까지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줘라. 대언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뭔지 분명하게 보여줘라.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 알기를 기뻐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들을 내게 묻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무언가 밖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밑에 이제 가서 보면 이 모든 게 위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제 12절은 위선의 예를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를 통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금식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혼을 괴롭게 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고 너희를 위해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금식,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식이 어느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1년에 한 차례 그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2일 속죄일에 전체 국민 모두가 금식하며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좀 금식이 필요하다 이제 생각이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식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이런 게 이제 닥칠 때 정말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기 위해서 이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식하는 이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 유다 백성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그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그 종교 예식이 거의가 다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위선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금식했는데 우리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막 수고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은 금식한다 그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6절 이제 가서 보시면 군대들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참으로 그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곧 나를 위해 금식했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동안에 뭐 속죄일 같은 이런 거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날을 정하고 이렇게 달을 정하고 해서 이제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를 위해 한 거냐. 나를 위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동일해요. 여기저 이사야 당시나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거기서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때나 그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태가 똑같았고 그 모든 거의 절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박사,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위선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4절은 뭐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나는 주일 성수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는 그런 금식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위선으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내가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 공의로운 그런 일을 해라. 그것은 굶주린 자에게 내 빵을 나누어주고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를 덮어주며 내가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짜 금식은 마음이 올바라서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거는 영적인 금식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금식은 필요 없고 이런 영적인 금식, 이렇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만이 금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의 공의, 가난한 자들 배려하는 거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진짜 금식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육신적인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8절에서 11절은 그냥 여러분과 제가 쭉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될 때 여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가서 보니까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피폐한 것들을 건축하며 그렇죠.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도저히 어떻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그 오래되고 피폐한 그런 땅 거기를 개척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하겠고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라 하리라. 물론 여기는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여기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거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터를 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13절, 14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유대인들의 그런 문맥에서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내가 만일 내 발을 돌려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기쁜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너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너 자신의 말들 이것들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스스로 주를 기뻐할 것이며 나는 너를 이끌어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다윗의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유대인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 그게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안식일도 바르게 지킨다. 여기 또 읽고 제가 56장에서 이제 설명했지만 이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일 성수라고라는 그런 걸로 이끌고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신정 정치하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56장 말씀 앞부분 말씀 가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은 나와 유대인들 사이의 표적이다. 영원 무궁토록 나와 그들 사이의 표적이다. 왜 그걸 줬냐?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이교도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드린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 그걸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 사인으로 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굳이 이거 뭐하러 이렇게 공부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 15장 가서 보니까 모든 그 성경 기록, 이전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다. 우리의 배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 핵심은 뭐냐? 이사야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종교 행위,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그런 종교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다고 착각을 하지 마라. 착각을 하지 마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다 이렇게 해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 행위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을 오용하게 되면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또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인들처럼 파멸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을 하나님은 위선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불러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그 여인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대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경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고 있다. 이게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거 그럼 누구예요? 경배하는 그분 하나님 영이신 그분.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지금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다, 우리가. 왜? 구원이 유대인들에서 나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 말씀 다 유대인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메시아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한다는 거, 이게 좋지 않은 말이에요. 한번 가서 여러분 국어 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신령하다고 하는 거, 산신령, 그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냥 하면 뭐가 될 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죠, 우리의 영을 다해서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의미의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배를 해야지, 진심으로 한다 그러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지금 이게 여기 58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들 보기에 막 이렇게 해서 위선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위선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몰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58장을 이제 마감하면서 과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자, 그 다음에 유일하신 구원자, 그 심판자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